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김치찌개 만찬 회동을 갖고 한미동맹에 힘을 보태달라면서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4개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리 스타들의 활약이 대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탁구의 신유빈은 임영웅을 제치고 브랜드 영향력 1위가 됐고 사격의 김예진은 세계적 명품의 모델이 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변호사인 최진영 TV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저녁 청와대 상춘제에서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그 배우자들에게 한식 만찬을 대접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궁중요리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뭇 달랐죠? 그렇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외교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외국에서 오시면은 우리나라 전통 궁중요리를 많이 대접하는데 이번에는 궁중요리보다 이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한식, 특히 한 김치찌개, 떡볶이, 제육볶음, 해물파전. 점심 식사 때 지금 먹고 싶은 그런 그 메뉴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오른 지금 반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이렇게 실질적으로 잘 그 대접을 했는데 대표적인 케이프드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것에 관해서 이제 상원의원 중에 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맵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드시면서도 특히 이 떡볶이를 후룩닥닥 한 그릇 다 드셨다고 합니다. 저 보면 바닥 다 비었어요. 저거 그러면서 상원의원 체면에 소스까지 저 없애지는 않았는데 내용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매운맛이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후기를 남겼고 그리고 또 그 해거티 의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김치찌개 미국에도 김치찌개 많이 먹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 용산에서 대접하는 김치찌개가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였다라는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 만찬에 참석한 미국 상원의원들 중에는 그냥 뭐 상원의원 자체가 다 영향력이 크지만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간에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포함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 대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여당 야당 상원 의원들이 한국에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온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결국 그 해리스 지금 민주당 지금 후보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 후보가 되든 누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넘버 3 대통령 부통령 바로 다음이 국무 그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ecretary of the State. 스테이트. 나라의 그렇습니다. 장관이죠. 네, 외교 장관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전 세계의 장관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빌 해거티 공화당 지금 상원의원 그리고 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잠재적인 아주 강력한 미국 국무장관 후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11월 달에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되건 이 두 분 중에 빌 해거티 내지는 크리스 쿤스 두 분 중에 한 분이 미 국무장관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한파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가치를 강조했고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는 초당적인 지지를 당부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11월 미국 대선이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게 누가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 의장단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미국 가수 돈 맥클린의 노래도 부르고 하셨었는데 그때 미국 국빈 방문 때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굉장히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친분 이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만들라는 것은 그런 어떤 특장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핵과 관련된 것을 사실상 핵 공유에 이를 정도의 어떤 그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한미 간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디에서 정부에서 당에서 대통령이 되건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만찬이 열린 9월 2일은 순전히 우연입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생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성 상원 의원으로 참석한 케이티 브릿 의원이 덕담을 했고 해거티 의원의 배우자 부인이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생에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다라고 김건희 여사께서 소감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묻기는 저 브릿 의원이 물었대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미국에서 정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상원 의원 그리고 상원 의원의 부인이 전달해주는 꽃다발을 받는 그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은 내가 이게 그 퍼스트 레이디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 외교를 통해서 퍼스트 레이디 외교를 통해서 좋은 대한민국의 인상을 심어주고 개인의 친분을 다졌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뜻깊은 밤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말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특히 요즘은 바로 이 딥 페이크 범죄. 자, 이런 것들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인데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과 실무 주관기관인 국정원은 부처별 과제 추진 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이버 방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신원식 실장 그 앞에 공세적으로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리적 어떻게 보면 국경선은 사실상 38선 DMZ가 되고 그것은 튼튼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IT 세상, 사이버 세상이 있는데 거기를 통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어떤 적들로부터 대한민국 네트워크가 굉장히 침범당하고 있는 그 사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근에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보면은 댓글 공작을 통해 가지고 외국이 한국의 어떤 정치에 관여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책동이 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 객관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도 지내셨고 지금 또 지금 우리 신원식 그 전 장관이자 지금 우리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이버 방어를 사이버 어떤 그 비즈니스 방법의 어떤 방어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그리고 공세적으로 이 부분을 막아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 구체적인 그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을 다섯 가지로 하나하나 낱낱이 밝혔다는 점에서 이것이 총론으로서의 계획이 강론으로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IT 세계가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로서 또 로펌을 이끌고 계신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법제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컴퓨터 하나, 어떤 단 하나의 컴퓨터도 로그인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 사이트에서 거의 뭐 아무런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 없이 대부분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뚫고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된 상태가 편리는 하지만 사이버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해외 비교를 했을 때에 허술하다. 사이버 보안에 허술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IT 세계에서는 이제 저작권 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나 북한 같은 데로 인한 우리나라의 핵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무기 체계에 가는 것들이 한 번씩 이게 뚫려서 유출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가슴이 덜컥덜컥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을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과 또 관련되는 그 행안부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막아준다고 하면은 국민들로서는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허위 정보, 가짜 뉴스 그리고 최근에 심각해지는 이 딥 페이크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계획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법제가 더 강력해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자 정부의 이 기본 계획의 방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한 내용이 망분리를 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선제적 대응 개념이 있어요. 핵심이 그렇습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하고 정부가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 법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에스코트라고 해서 인트라넷이 있는데 거기에는 망이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해커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망을 완전히 튼튼하게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구멍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대응 전략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 군사, 사이버 어떤 테크니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막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체계 구축, 그리고 국가 핵심 인프라 강화 이런 부분을 하고 물리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넷 망과 인트라넷 망을 계속 분리함으로써 편리함은 극대화하지만 또 보안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그 기본 계획에 보면 국정원을 중심으로 총괄하게 하면서 각 부처가 협력한다 그랬어요. 자, 국정원이 총괄 사령탑이 된다는 것은 이 사이버 안보를 국가 문제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어떻게 보면 대북 관련되는 어떤 공안 사건뿐만 아니고 이것은 사이버 전쟁 하에서 그 산업 정보가 유출되는 산업 스파이를 잡는 일도 사실상 지금 국정원에서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 때에 국정원의 어떤 대공 수사권이라든가 최근에 나아가서는 야당에서 조사권까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어느 국가건 대한민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이와 같은 그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비밀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이버 보안의 강화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수십 년 그 축적된 이 국정원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컨트롤 타워로 만든다고 하면은 외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이버 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 보장 훨씬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게 이제 이 사이버 기본 계획은 지금까지 있던 것을 강화하는 건데, 전혀 없던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딥 페이크 범죄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0대, 20대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더 충격입니다. 또 이 범죄를 가볍게 보는 현행 법 체계가 문제가 있고, 이른바 촉법소년 조항도 이게 지금 현실에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사건으로 사건을 진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이 30대, 40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로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도 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 관계되는 것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0대 피의자예요. 저게 10대입니다. 저게 지금
2021년 51명이었다가 지금은 2배 이상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고 사실상 2024년 상반기에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내지 3배 가까이 되니까 올해 2024년 전반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의 뭐 4배, 5배 늘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딥페이크란 것이 결국 딥러닝, 쉽게 말하면 AI 플러스 페이크는 가짜 아닙니까? AI가 만든 가짜 인터넷 영상 이런 부분을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수위도 높이고 나아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보다는 오히려 기술에 민감한 10대, 20대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법 제도를 강화하고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하나 문제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해자의 70%가 미성년자다. 그런데 촉법소년 규정으로 빠져나간다. 이거가 문제고요. 현행 성폭력 범죄 특례법 14조 2항. 너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시청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 외국은 처벌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재판에 가서도 판사 앞에서 나 이거 유포할 고의적 의도가 없었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면제받거나 가볍게 벌금형 정도 받는다.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처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조, 유포 이런 것을 넘어서 단순 소지하는 것은 아직까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배포 목적 그 소지이냐 아니면 단순 소지이냐 이것을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소지조차도 지금 처벌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해외나 아니면은 여성 인권 보장 이런 취지에서 좀 더 법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는 있습니다만 다만 표현의 자유라든가 단순 보유한 것과 배포 목적의 보유를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한 점에서 엉뚱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장기적 과제로서 하되 다만 이런 부분들이 AI를 통한 딥페이크를 통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이 하나하나 어떤 그 여론의 어떤 그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더욱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처 방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방안을 공유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 여기서 그 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하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광고를 통해서 돈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입비도 있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 우리한테 가입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안 걸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케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목 보세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 남들이 들으면 마치 국가기관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범죄 그 수법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이 조직폭력 범죄 영화처럼 이 형사가 신분을 위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잠입 수사를 허용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기자나 경찰은 들어올 수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러면서 인증을 또 까다롭게 요구한대요. 자기들끼리.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의 철옹성을 쌓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인증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본인의 어떤 카카오톡 아이디하고 그 메신저 이게 그 프로필 사진하고 저기 그 텔레그램에 있는 그 사진하고 같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게 잡힌 적이 있는데 꼬리가 길면 다 잡히는 법입니다. 본인들은 잡히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경찰들도 처음에는 놓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꼬리가 길면 잡히기 때문에 네. 저런 방 믿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네. 황당한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 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 요즘은 정말 A나 B나 제가 뭐 심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전부 본부예요. 다 이 방장이 본부장입니까 그러면? 자,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걸 참 우리는 어떻게 사법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착취물 제작 유포란 죄명으로 해서 지금 기소하고 처벌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다른 뭐 이른바 야동이네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인격 살인죄에 이를 만큼 단순한 뭐 어떤 그 기존에 있던 그 포르노물이 아니고 이제는 가까이 있는 지인들과 얼굴과 몸을 이게 합성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취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엄벌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이 그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이 이루어졌는 것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 당사자 동의 없으면은 유포 의도도 없어도 위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여기 들어와서 돈 내고 들어와서 아직 우리 애는 중고등학생인데 이게 뭐 문제가 돼요? 단순 시청만으로도 이렇게 난리를 나 떨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 주장하면서 두렵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댓글 다는 분들 제발 부모라고 싸고 돌지 말고 처벌받게 해서 정신 차리게 좀 하세요. 부모가 더 난리네, 어리석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네. 자, 디지털 장의사에 돈을 주고 자기 자녀 기록을 지워달라.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거 죄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가 있죠. 본인이 범죄를 행위했는데 직접 그거를 삭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범죄 은익권을 포함 인정하지만 제3자를 통해서 그걸 지워달라. 한마디로 사이버 장의사를 인용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최 대표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다 있는데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유럽이에요. 유럽이 좀 앞서갑니다. 영국. 프랑스 사례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다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이런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단순 소지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 소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진에 동영상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유포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가중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올 5월 달에 이에 대한 입법 개정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동의가 없는 유포 같은 경우에도 최대 징역 3년, 벌금 1억 원에 처할 수 있도록 지금 형사적인 처벌 수위를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입법적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의 없는 유포를 처벌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착취물을 제작한다거나 그것을 그 영리 목적으로 동의 그 처벌 그 어떻게 보면 전달한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되는데 실질적으로 처벌 규정은 상당히 높지만 현실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까 사법부도 양형 규정을 조금 높이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게요. 인터넷 구독자들을 낚시할 때처럼 낚아올려서 돈을 챙기는 이른바 소위 사이버 레카. 고속도로 사고 날 때 그레카 말하는 겁니다. 이 사이버 레카들의 가짜뉴스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네로라 하는 스타들도 다 피해자가 됐죠? 저도 황당한 것이 배우 서희숙 씨 같은 경우에는 난데없이 사망설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멀쩡한 죽었다고. 사람이 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클릭수를 유도했다는 것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최수정 하이라 부부 그리고 또 그 현빈 손예진 부부도 이와 비슷한 지금 피해를 겪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최수정 하이라 부부 현빈 손예진 부부도 피해를 봤다. 뭐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 할 수 없겠다. 자, 가짜 뉴스의 이익이 세 가지다는 말이 있어요. 권력, 돈, 관심. 아하. 그런데 온라인상의 딥페이크나 이런 가짜 뉴스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를 통해 가지고 사실 최근에 지금 이런 부분을 봤더니만 하나 그렇게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한 영상에 수백만 회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심을 어떻게 한 사람이 수백만의 관심을 끌겠습니까? 거기다가 그에 따른 광고 수익 그리고 클릭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거에 따르는 이 클릭에 따른 수익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한 어떤 불법 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그와 같은 범죄 수익을 회수하는 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실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끝으로요. 정부는 8월 30일에 딥페이크 범죄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어떤 부처들이 어떻게 참여했나요? 총망라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그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교육부, 법무부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또 IT와 관련되니까 정보 그 과기부 그리고 여성과 관련되다 보니까 여가부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방송과 통신과 관련되다 보니까 방통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걸 잡아야 되다 보니까 경찰 그리고 또 나아가 이건 지재권, 저작권도 있다 보니까 특허청까지 왔다고 하니까 네. 범정부대책기구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맞을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국무조정실이 이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추가해서 오늘 10월에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자 국회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가 정쟁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아이들, 내 딸들의 어떤 그 인격을 지켜줘야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러라고 지금 국민들이 뽑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쟁은 한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하는 그래서 입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법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법제도 만드는 것 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TV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광고계의 최고 스타는 누가 뭐래도 가수 임영웅 씨였습니다. 그런데 약관의 탁구스타 신유빈이 브랜드 평판에서 그 임영웅을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머스크와 점심은 못할 것 같다는 농담까지 했던 사격스타 김예진은 예고대로 세계적 명품 브랜드의 모델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너도 국가대표야. 자랑 그만할게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이번 주제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광고계의 브랜드 평판이란 스포츠 종목이 만약 있다면 8병 경기에서 금메달을 5개나 딴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임영웅이죠. 그런데 올해 8월에 열린 이 종목 시합에서 이변이 났네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이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있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해가지고 빅데이터로 예, 이 랭킹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동의 1위가 이명웅 가수 이명웅이었는데 이 올림픽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1위로 올라섰고요. 김혜지 사격의 김혜지 선수가 3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탑5 안에 신유빈, 김혜지, 양궁, 김우진, 5위, 펜싱, 오상욱 선수 이 4명이 들어갈 정도로 이 스포츠 스타들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이 신유빈 선수는 이 발랄하고 깜찍한 이미지 그리고 올림픽 때의 그 먹방에 이 관심도가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네. 보고요. 더군다나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16살 때 첫 월급을 전부 기부를 하고 또 이 바나나 우유 광고 찍은 금액 중 일부인 1억 원을 또 선뜻 기부할 정도로 이런 선한 이미지까지 겹쳐져서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깜짝 1위에 오른 신유빈 선수는 말씀 들으신 대로 파리에서 바나나를 먹고 엄마표 주먹법을 사이사이마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나나 맛 우유 특정 상품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아, 이름이 아예 그렇군요.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SNS 조회수 200만 회를 훌쩍 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나나 우유 광고 찍었습니다. 아마 이 다음번 LA올림픽에서는 다른 종목의 다른 선수들도 이 먹는 장면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아주 찍혔었는데요. 파리의 사진이 됐어요, 저 장면. 예, 그렇죠. 이 바나나 우유 광고의 컨셉이 바나나 우유를 많이 사달라고 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이 바나나를 매개로 해서 이 신유빈 선수의 이 탁구 선수의 생활을 아주 발랄하고 깜찍하게 그냥 보여준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네. 이래서 광고 자체가 굉장히 보면은 유쾌하고 발랄한 느낌이 듭니다. 유튜브에 이 광고 올리자마자 사흘 동안에 무려 175만 회가 넘었고요. 지금은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자체로도 대박을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저 기술이 바나나 플립이라고 아예 본인이 개발한 거잖아요. 예, 싹 바나나처럼 돈다 그래서. 예, 그 바나나 플립이라는 기술도 많이 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바나나를 먹을 때 이 올림픽 때 그 해설위원이 바나나 먹으면서 바나나 플립 기술을 연구한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또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좋아하시는 노래 산울림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와 고등어죠. 그거를 개사를 해서 이 CM송으로 썼는데 이걸 또 신유빈 선수가 직접 불렀어요. 이 광고를 본 소비자들 신유빈이 너무 귀여워서 삐약이 미소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 아, 특정 회사가 그 미소를 뜻하는 회사입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훈련 중에 출출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바나나 맛 우유가 하나 가득 쌓여있네. 엄마 나를 위해 채워넣으셨나 보다. 빙글의 바나나 맛 우유. 역시 너도 국가대표야. 저 노래가 엄마와 고등어가 그 이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걸 개사해서 부를 생각까지 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깜찍하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노래이죠. 그리고 이 바나나 광고의 저 이 플랫 자체도 2004년도에 한번 이 나왔던 광고의 그 시퀀스를 그대로 패러디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중장년층들에게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 그러면서 이 발랄하고 깜찍한 신유빈 선수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이 광고 자체가 굉장히 좀 호소력 있게 다가온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또 한 명의 스타 얘기하겠습니다. 스타 브랜드 평판 3위 동메달 시상대. 실제로는 은메달 땄어요. 사격의 김혜지 선수입니다. 배우 기획사와 계약까지 했다죠? 예. 이 김예지 선수 아주 그 개성 있고 이 사격 선수다운 집중력 있는 그런 모습이 돋보였었죠.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나 드라마에도 출연하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애초에는 나는 사격 선수이기 때문에 뭐 영화 드라마나 관심 없고 사격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비인기 종목 사격을 좀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영화나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 명품 회사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루이비통이죠. 뭐 얘기해도 예. 돼요 이제. 네. 예. 그 루이비통의 화보 모델로 찍은 그 화보가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화제에 올랐습니다. 네, 예능 프로 섭외도 들어왔고 김혜지 선수 특징이 거침없이 얘기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프로 얘기는 안 했지만 게임회사, 식품회사, 미국 기업에서도 광고가 들어왔다. 돈도 꽤 벌겠어요. 아마 이제 광고 모델로 한 20여 건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고 놀랍게도 이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현지 기업도 광고 모델 계약을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뭐 수입도 많이 벌겠죠. 그런데 이 김혜지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인기 종목의 서름, 지금의 이런 인기 또 사격에 대한 관심도 올림픽을 계기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사격 선수, 이 사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면은 그런 뜻으로 이제 광고도 찍고 이제 드라마도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이 김혜지 선수 이 내면에 비인기 종목 선수로서의 어떤 그 서름이나 한 같은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이죠.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그 배우 김윤석 씨가
영화 출연해서 한 대사가 있어요. 4년마다 월드컵 광고에 월드컵 보면서 열광하니까 무슨 놈의 애국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냐. 그래서 제가 한번 빵 터졌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설왕설래가 많았던 김혜지의 명품 광고 모델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해외 언론들 또 전문가들 여자 레옹 같다 이런 평을 쏟아내는데 저도 보니까 이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이 경기하는 모습에서 봤던 그 모습 그 느낌과는 또 다른 이제 그런 느낌이죠. 이 사격 선수 본래의 어떤 그 집중력과 냉정함이 그대로 묻어나면서 보십시오. 예. 약간 느낌이 예. 이게 이제 그 명품에서 루비뚱의 다양한 의상을 입고서 찍은 사진들이 한 10종 정도 공개가 됐거든요. 자, 저게 지금 모습도 이제 권총 그 모형인데 저게 아주 화제였어요. 예,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러면서 이 조금 전에 그 사진 자체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킬러를 소재로 한 레옹이라는 작품에서 나왔던 그 여자 소녀 주인공 그 마틸다의 느낌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저것도 지금, 다 지금 명품 브랜드입니다. 예, 네. 지금 사진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고요. 이 사진, 이 화보 자체가 해외에서 또 다른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레옹 같다는 말과 함께 그 광고주도 대단히 만족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게 이제 이벤트성 사진 그 모델이었지만 장기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른바 러브콜이 올 수 있겠지 않겠어요? 화보로 나온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좀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 느낌이 막 묻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 사격 선수 김혜지 선수를 보고서 느꼈던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의상을 입고서 화장을 하고 또 이 머리 헤어스타일까지 바꾸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의 김혜지 선수의 그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화보 모델로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김혜지 선수를 이번에 본 사람들은 대회 끝나고 선수 아닌 모습 말하는 거예요. 소탈하고 거침없더라. 사차원 같다. 좋은 뜻입니다. 이런 화제를 낳았습니다. 자신을 세계적 스타로 만든 셈이 된 일론 머스크를 소재로 농담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처음에는 예. 그 얘기를 듣고 안 믿었어요. 무슨 일론 머스크가 저를 뭘 해요? 이러면서 샤라웃이 뭐야? 이러면서 샤라웃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저는 트위터에 이렇게 저를 리트윗이라고 하죠. 그거를 샤라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지한다 뭐 이런 뜻이래요. 리스펙한다, 네, 존경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뜻이래요. 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제 일론 머스크하고 저 식사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아니 그거는 제가 네. 영어를 못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지막 인터뷰가 또 외신을 타고 화제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물론 제안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밥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유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 그렇게 대답할 텐데 아 그거는요 제가 영어 못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빵 터졌습니다. 김혜지 선수의 소탈하고 이 거침없는 신세대다운 물론 뭐 서른이니까 아주 어리진 않아요. 그런 태도가 잘 드러났는데 자, 최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김혜지 선수에게 두 가지의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사격 선수로서의 앞서 그 화보에서 봤던 그런 매력이 있고요. 또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 비디오용인데 네. TV가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서만 보면 말만 하면 그게 또 빵빵 터지는 그런 네.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4차원적이고 굉장히 엉뚱하지만 발랄한 느낌의 이런 화법들 또 굉장히 솔직하고 이런 느낌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 반전의 매력인데 솔직하고 당당하고 그런 어떤 화법들이 특히 이 젊은 세대에게는 특히나도 어필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최평론가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종 미소를 짓는 모습은 오랜만에 봅니다. 저도. 자, 신유빈과 김혜지 등을 스타로 만든 파리에서는 지금 장애인 올림픽, 영어로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고 특히 사격의 강세가 두드러지네요.
사경학은 우리가 올림픽 때에도 올림픽 경기 일정 초반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의 첫 번째 금메달도 첫 번째 메달도 가지고 왔고 선전했죠. 올림픽에서 사격 열기가 그대로 패럴림픽에 이어졌습니다. 이 박진우 선수 R1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에서 금메달을 따냈고요. 그러니까 박진우가 두 번째예요. 네. 예. 그리고 조종주 선수 사격 P1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격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거든요.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이 패럴림픽에서의 우리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를 사격이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금메달을 딴 박진호 선수, 또 첫 메달, 금메달로 안긴 조정두 선수 모두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특히 박 선수, 숱한 역경을 이겨냈죠? 박진호 선수, 뭐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이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이 거의 한 80%가 됩니다. 아주 그 꿈 많던 25살 체대생이었을 때 의외의 사고로,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척수를 다쳐서 하지가 마비가 되는 그런 이 불운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과 단절됐죠. 혼자서 이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 누나가 왜 좌절하느냐. 장애인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장애인도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가 있다. 노력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고 사격을 시작하게 됐는데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사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로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로 올해 열린 이 창원에서 열렸던 이 세계 장애인 월드컵 대회에서 5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장애인 사격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2021년 도쿄에서 열렸던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거든요. 그때 불과 0.1점 차로요. 예, 그리고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가지고 오면서 패럴림픽에서 금, 은, 동을 모두 가지고 오는 그런 기록을 쓰게 됐죠. 네, 금, 은, 동을 다 따는 거, 금메달 3개 따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이 기록입니다. 10m 공기 권총에서 우리 선수단의 첫 메달을 금메달로 안긴 조정두 선수. 다음 달에 아빠가 됩니다.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 사연도 또 이 조 선수의 사연 눈물겹죠? 조정두 선수도 군 복무를 하다가 2007년에 뇌척수염을 앓아서 이 척수장애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됐고요. 장애를 얻고 난 뒤에 무려 한 8년 동안 두문부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본 말로 히키꼬모리로 그 슈팅 게임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그냥 온라인 게임만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 보훈병원의 그 체육관장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사격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격을 시작하면서 세상과 다시 연결이 됐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몸도 관리하고 새로운 인생, 그 목표가 패럴림픽 출전이었습니다. 드디어 패럴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의 꿈을 안게 됐는데요. 9월에 이번 달에 아내가 출산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아이를 또 보게 됐는데 이 조정두 선수, 그 장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용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야지 된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 교훈을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 금메달은 아기에게 걸어주고 포상으로 나온 진짜 순금메달은 아내에게 걸어주겠다. 참 멋진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로 응원 메시지를 이번에도 전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메달리스트, 잘한 선수들의 이름, 사연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론했네요.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SNS에다가 우리 선수들 값진 메달을 따냈다, 축하하고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특히 그 좀 이 세심하게 메달을 딴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서운태 선수는 특전사 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반전의 감동 드라마를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려움 극복하고 한계 넘어 최고의 성취를 거뒀다. 사실 이게 패럴림픽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감동이 크죠? 그렇죠. 특히 저는 그 김항태 선수 얘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 이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이 철인 3종 경기, 이 수영 750m, 그리고 달리기 5km, 사이클 20km를 뛰거든요. 근데 김항태 선수 양팔이 없습니다. 나. 양팔이 없고 유일하게 양팔이 없는 선수로 출전했는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완주가 목표라고 했는데 완주를 이뤘죠. 다 끝나고 난 뒤에 자신의 아내를 먼저 떠올리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내가 패럴림픽 출전이라는 꿈을 위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스럽다. 아내한테 하는 얘기였죠. 끝까지 자기 옆을 지켜주면서 패럴림픽 출전할 수 있게 도와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KTV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5시 반에 재방송. 유튜브 다시 보기로도 언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